시작하기도 좋은 것 같아. 제가 하는 날만 이렇게 하죠. 그래 또 뭐 그럼 누가 뉴초이스 하고 세 명이서 해. 그럼 세 명이서 하고 내가 뉴초이스 불러줄게. 좋아요. 오케이. 제시어 하나 주시죠. 물티슈. 뭐야? 물티슈. 물티슈. 저번에 제시어 한 거 재밌었잖아요. 아 제시어래. 저번에 정당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시 들어왔어. 쏘리. 자, 다른 거 생각하느라. 아 진짜 그러니까 물티슈를 자꾸 얼굴 닦지 말라고. 기억력 감퇴. 나 지금 무슨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시작한 거야 지금 시작한 거. 아,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받아줘야 되는데 나도 지금 고민하다가 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 미안해요 지금 아직 몸이 덜 풀렸나 봐. 자 몸을 풀까요? 뭘로 풀지? 난 그로 풀라고 했는데. 뭐야? 아니 물 물티슈가 아니고 저. 아. 아, New choice. New choice 풀려고 했는데. 아. 한번 해보죠 다시. 해봐요. 예. 물티슈로 얼굴 닦지 말라고? 나 맨날 이걸로 닦아왔어. 은근히 괜찮아. 얼굴 내 피부 이 좋은 거 뭐 보이지? 20년째 이대로야. 너 건들겄단 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New choice. 너 피부에 지금 개기름 흐르는 거 알고 있어? New choice. 너 네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하니? 보였어? 나의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 주희야. New choice. 재성아. New choice. 마이클. New choice. 뽀삐야. New choice. 어, 좋아 좋아. 이제 뽀삐하는 거 봐. 뽀삐야. 아우 자꾸 뽀삐 똥꼬 좀 그걸로 닦지 마. 아 뽀삐 똥꼬 이걸로 닦으면은 뽀송뽀송해서 너무 냄새가 좋아. 너도 맡아봐. 아 진짜. 야 뽀삐야 너도 한번 맡아봐. 이 냄새 좋아? New choice. 딸기 같네. 뽀삐 이거 먹어봐. New choice. 뽀삐야 너의 향기야. New choice. 뽀삐야 물어. 에이 주인놈 나한테 물티슈 이상한 거 주고 저거 주인.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더 세게 물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 팔 팔 팔 물어뜯지 말고. 아 정말 못된 주인 이거 진짜. 아 나 주인 냄새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오줌을 싸야 되겠다. 네 choice. 아 주인님 너무 이쁘다. 다리가 너무 이쁘네. 여자 다리 같네. 한번 이 다리를 내가 감싸 안아야 되겠다. 아 내가 이렇게 이 물티슈로 다리도 닦으면 이렇게 맨질맨질해진다니까. 지금 뽀삐 발정 났잖아 너 때문에. New choice. 지금 뽀삐가 너 물려고 하는 거 안 보여? 아까 물었어 이미. 야 왼쪽 팔도 물어. New choice. 야 손가락 하나 먹어. New choice. 야 가서 개벽 따기를 하나 물어와라. 엔씨. 아 재밌네요. 정당화. 네 저희가 방금 했던 거는 New Choice라는 임프라브예요. 이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들으셨던 대로 누군가 한 사람이 New Choice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내용의 대사를 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멘붕을 경험하게 되는 그죠? 상황이 이제 꼬이게 되면 그때 그 다음에 정당화를 해야죠. 근데 저는 뉴초이스 할 때마다 머릿속이 백지가 돼요. 안 그래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게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아는 친구 중에 한 명 그 우리 그 저기 항상 같이 하던 친구는 또 이 연상화 할 때 좀 참 그 힘들어하는. 딴 건 너무나 잘하는데 공부만 딱 못하고 나는 뭘 잘 나는 뭘 잘 못하지? 저는 뭘 잘 못하냐면은 게싱 게임을 못해요. 남자 연기도 못하시잖아요. 어? 남자 연기 못하죠. 예, 남자 연기 못해요. 예. 이 남자 연기 못해요. 게싱 게임 잘 못하세요? 게싱 게임 잘 못해요. 못하는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못하는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게싱 게임은 근데 손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 아니요, 게싱 게임 할 수 있어요. 예. 아, 뭐? 네. 마이크로? 예를 들어서 누가 게싱 하실래요? 누가? 게싱 해보실래요? 오케이, 그럼 나가 있어요. 오케이. 나가 계세요. 바이바이. 아, 네.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나가기 전에? 얘기해 주시오. 왜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은 황경미와? 진짜 있는 인물 중에서 진짜 있는 인물? 아. 박원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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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약간 좀 근데 되게 뭐할까? 그러면은 정치인 말고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오케이 찰리 채플린 오케이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오셨다. 와. 예. 아, 어 역시 오늘도 까만 모자 쓰고 오셨네. 아유. 옷도. 네 스타일이지. 예. 아. 예. 정말 한결 같은 스타일 대단하시네요. 코스형까지. 나는 그 스티브 잡스를 좋아해서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이요? 그때도 스티브 잡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었나 봐요. 아. 네. 스티브 잡은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신기가 있어가지고 미래에 스티브 잡스라는 네. 사람이 올 것 같아서 네. 테슬라 같은 또 한 사람이 올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테슬라 근데 동시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세요? 갈릴 아닌 것 같은데 갈릴레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네. 네. 네.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 네네, 아니 요새 넷플릭스에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네네네. 안 나오더라고요. 못 보기 아 제가 그 출연료가 비싸가지고 아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못 나오는 아무래도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아 말을 안 하니까 조용하게 이 연상하고 그러느라고 내가 못했단다. 아, 연상하면서도 정말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 같아. 네, 네. 근데 모자가 좀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긴 시간이 갈수록 약간 모자를 바꿔야 될 텐데. 요즘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그 요즘 유행하는 힙합 바지가 본인에서부터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50년, 60년, 70년, 80년 되겠죠? 아니 그게 한국에서는 풍차 바지라고 한복 같이 그렇게 입잖아요. 그때 그저 뭐야 그 스타일이 굉장히 패셔너블 하셔가지고 그 독일의 뭐 히틀러라는 사람도 그 똑같은 그 수염하고 다니고 맞아,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그 트렌드가 막 그때 막 그래가지고 완전 트렌드 메이커였죠. 그 머리도 내가 좀 트렌드를 좀 그러고 보니 머리도 되게 짧게 치셨네요. 그때는 약간 파마 하신 것처럼 뭐 그랬는데 근데 참 요새는 다리가 괜찮으신가 봐요. 지팡이 안 들고 다니세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아까 보니까 똑바로 걸어오시던데 예전에 팔자로 걸으셨잖아요. 펭귄 걸음 요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펭귄 걸음? 근데 제가 요즘 건강하게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키가 좀 많이 커지신 것 같아요. 네, 좀 얘네 작아 보이는데 아, 정말 나이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정정하세요. 네. 우리 말도 많이 배우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벌써 돌아가신 줄 알잖아요. 근데 옛날 그렇게 그 말 안 나오는 그런 작품을 찍을 때 아 그쵸 그쵸 그때 좀 제가 그때가 원래, 진짜 원래 영화는 그때 그쵸, 영화가 제가 그때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남들을 좀 웃기게 만드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최고의 제 라이벌을 넘는 버스터라는 새끼라는 내 라이벌을 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이름으로 사인 하나 해주세요. 아 그렇죠. 네. 찰리는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깜빡 하나를 잘못했네요. 게싱 게임 할 때는 이제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아 맞다 이거 게스는 찰리 차플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먼저 지금 뭐 이미 저희끼리 얘기했으니까 아 우리 그때 아 들어갔겠다 네.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진짜 엉망이다. 니콜라 테슬라 얘기했는데 그때 비슷한 때 사람이라서 난 진짜 옛날 아니 니콜라 테슬라도 왠지 더 오래전이었을 것 같아. 훨씬 오래전이었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네. 내가 좀 약간 나는... 잘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때 사람이면 누구지 싶어가지고. 니콜라는 트럭이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차고 뭐지? 잘하시네요 근데. 몰라. 아니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내가, 아니, 내가 바본가 싶었어. 아니에요. 뭐 아니요. 이런 걸 모르지. 아, 다만 이거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확실히.
눈치챘을 때 표지 확 달라졌어요. 아, 달라졌어요. 더 여유가 생겼죠. 에이. 근데 우리가 임프라브를 할 때 왜 이 훈련을 하나요? 게스잉요? 예. 그래야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무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게스잉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는 건데. 사전에 뭐 서로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 웃기는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 웃겨도 좋지만. 네. 네. 뭐 다른 이왕 게스잉 게임 하는 거니까 또 다른 거 뭐 하신 뭐 해보고 싶으신 거 있어요? 뭐 그 리턴 할까요? 아이템 리턴? 야, 그게 어디어로 될지 모르겠다. 아,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한번 게싱 해보실래요? 좋습니다. 지금 영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게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 진행 좋은데 저는? 네, 팟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Returns라는 게임인데 이게 뭐냐면 물건을 밖으로 와요. 그런데 물건을 밖으로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밖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아시면은 그 다음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우리가 물건을 한번 뭘까? 뭐라고 할까요?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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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안경? 돋보기 안경? 돋보기 안경? 자전거 헬멧도 있고 돋보기 안경? 좋아요. 돋보기 안경? 뭐 있어요? 게스트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아무거나 물건 아무거나. 아무 물건. 그러면 장판. 장판이 뭐지? 아, 전기장판. 오케이. 전기장판. 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Come on in.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오는 모습이 지금 아주 가볍게 들어오시네요. 아, 예. 네. 아, 나 정말 이거. 아유. 이거 사용하고 가시는 거. 예?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아, 한번 사용했어요. 아유.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뭐 마음에 한번 좀 해주세요. 예. 한번 정도 괜찮죠? 한번 사용했으면 못 쓰죠. 아, 왜요? 이게 사람 피부에 닿는 건데 이걸 어떻게 써요? 왜요? 아니 이거 아니 렐 그 다른 사람 몸에 닿아 우리 엄마도 쓰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 쓰신 게 아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쓰고 그거를 반납을 한 거를 내가 봤다고요. 아,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네, 네. 그 이상한데. 네. 여기서 하신 거 아니죠? 여기서 산 건 아니죠. 여기는 반납 안 받아요? 예, 네, 우리 저희는 이게 고객과의 신뢰가 깨끗한데 딱 보기에도 안 쓴 거 같잖아요. 안 쓴 거 같지만 이건 뭐 닳는 것도 아니잖아. 알게 모르게 그 몸에 붙어 있던 뭐 세균이라든가 요즘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용하셨던 거는 반품 안 받거든요. 물론 뭐 이게 뭐 입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몸이랑 가장 가까이 있다가 오는 거라. 에이 그래도 그리고 한 이게 완전히 깨끗한데 지금 딱 파란색 색이 얼마나 지금 초롱초롱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파란색 에디션이 되게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맨날 미색 이런 것만 나오다가 그래서 특별 한정판이어가지고 더더욱 힘든 거예요. 와. 그때 그 반품 교환 안 된다. 희한한 거니까 사람들이 좀 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재고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번 사용하면 한 8, 9시간 뭐 이렇게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랬던 상품을 누군가한테 준다고 해봐요. 근데 거기서 뭐 기침하고 뭐 했어. 그럼 어떡해? 혹시나 있을 봐. 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고 김군 이건 왜 그렇게 시끄러워? 아이 저기 그때 그 파란색 에디션 그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반품하신다고. 저번에 잘 나갔다 그랬잖아. 네 그 이제. 아 이분인가 사가신 분이? 네. 아유 가져오셨네. 네. 아 이거 왜 가져가시? 아이고 이거 그때 그 사실 때 기억나. 나 옆에서 봤어. 아 이거 왜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어머니 힘드셔가지고 얼굴에다가 쓰는 좋죠. 네, 얼굴에도 얼굴에 하면 거잖아요. 좋죠. 사실 근데 네. 얼굴이 큰 사람 뭐 얼굴이 엄청 사실 넓으셨구나 뭐, 어머니가 요새 또 얼굴을 뜨뜻하게 네.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 그, 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좀 뭐, 쓰신다고 아, 사실 뭐 그렇죠. 얼굴에다 대는 건 아닌 것 그 같은데 어머니가 오한 잘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어디 집에 어디 갖다 놓고 썼어요? 아 저희 집에 뭐 얼굴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빼고 빼가지고
아니 아. 누구 얼굴이 그렇게 커요? 아니 거기는 뭐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제가 보기에는 아, 그거 김들 만 다음에 거기다 아, 제 얼굴 보세요. 이 정도면은 얼마나 보름달같이 복스럽게 아, 예뻐요. 이거는 네. 저기 중사이즈 아니야? 이거는 3평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펼쳐놓고 쓰신 게 아니라 이걸 둘다 만 다음에 얼굴에다 이렇게 감싼 거 같아요. 아 요새는 그렇게 해? 응 가끔 그렇게 아. 해가지고 무슨 마스크처럼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다가 전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아. 그러다 전기라도 올리면 아, 물론 우리 제품이 좋아가지고 그럴 리는 네. 없겠지만 그럼 우리 전자파도 안 나오잖아요. 아. 이거 그렇죠. 참... 네. 그럼 네. 어머니가 네. 쓰셨으면은 다음날 네. 깨어나셨다고 하실 텐데 그럼요. 네. 저도 아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우리 엄마는. 그때는 그래요? 핑크색이었거든요. 그거는 네. 위에다가 다른 색깔 깔면 되지. 아 근데 또 우리는 또 그 날것 생으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 딱 옷 벗고 날것 생으로 등판 딱 우통 딱 까고 딱 들어 넣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땀이 거기 배요. 원래 뭐 네. 깔아야 돼. 아 제가 다 닦아왔어요. 이거 전기장판. 응? 네. 아이 그 닦아오셨어도 이거는 내가 힘드네. 아 우리 이름 아 전기장판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직 이런 아, 내가 캐스팅을 너무 안 했다. 네, 지금 회관 아무 소개도 안 했습니다. 네, 아주 오늘 아주 프리를, 좋은 프리를. 적절한 시간 같네요. 이름 소개. 네, 이참에 소개를 네.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리입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저한테요? 네. 아, 저분처럼. 봐요. 네. 취종가요? 해보시죠. 캐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색깔요? 나 무슨 색깔 좋아하지? 아까 좋네. 한 명씩 던지는 거. 가장 좋아하는 아, 색깔은 빨리 던지는 하얀색. 거. 오케이. 캐리의 그 왜 좋아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야지. 어, 좀 깨끗해 보여서. 네. 캐리의 자서전의 제목이 뭔가요? 그리고 왜 그렇죠? 한 생을 즐겁게 살다 간 여자. 오케이. 동생한테 후회한 못된 짓 한 거. 후회한 못된 짓이요? 네. 어렸을 때 두드러기 나서 가렵다는데 안 긁어준 거. 아이고 못했다. 아이고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이고 못했어. 아마 완전 실망해. 아 동생 모르는 거였는데. 자나? 잔다. 오케이. 네.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팟입니다. 팟.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아직까지 안 한 거. 아. 아들 낳는 거요. 네. 오. 먼저 했어요. 맞아요. 어. 얼굴에서 뜯어고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왜? 한 군데도 없어요. 크, 너무나도 크.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짝사랑했던 선생님. 아. 유치원 때. 귀여워. 네. 되게 우리 그. 개나리반 선생님. 개나리반. 어, 나도 개나리반 다녔는데. 네,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시어터의 박형근 알렉스 박입니다. 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배꼽에 털은 언제부터 났어요? 안 나, 지금도 안 났어요. 저런. 민지야. 네. 부정하네. 아. 생각하기에 가장 맛이 이상했는데 기억에 남았던 음식. 맛이 이상한데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요? 진짜 있어요. 저 뱀 그 뭐지 피. 오 뱀 피. 타이완. 네. 아 현재 불법인 거 하나 네. 바꾼다면 합법으로 한다면 어떤 거 하겠어요? 지금 불법인데 하나 하는 거는 담배 피는 거는 불법 아니니까 네. 불법인데 지금 합법하는 거 술 마시는 거 18 아이 돼야지 술 마시는 거 네 밑으로 뭐 15 어, 예, 아 그게 좋은. 불법이에요? 네, 그쵸 뭐 부모랑 마시지 않은 이상 아 진짜요? 술 마시면 안 돼 잡아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 뱀피는 맛있었어요? 아 별로 그냥 술 챙기면 그런 거 먹다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라성 쌀쌀의 라성입니다.
나성의 쌀 쌀쌀 나서 아 좋아요 그래서 어... 왜 살사죠? 근데? 아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살사 하고 싶어가지고 살사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제 닉네임이 나성이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눈웃음은 언제부터 치는? 전 눈웃음 쳐요? 그냥 눈이 조그매서 그냥 눈이 조그매지는 건데요. 나 녹음 중이야. 다음 질문 누구한테 온 줄 안가요? 여자친구한테 왔어요. 그렇군요. 네. 네. 오케이. 뭐 이렇게 갈까요 계속? 네 갑시다 이제. 어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 게임을 몇 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좋죠. 네. 그 중에서 정당화라는 것에 관련된 게임. 정당화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한 적이 있었던가요? 제대로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해주시죠. 정당화라는 말이 사실 전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적당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또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글쎄요. 그 영어로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rationalizing한다. 뭐 그런 그 두 단어가 되게 영어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합리화. 합리화 좋네요. 합리화. 합리화는 약간 그 뭐 잘못한 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야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형태로 이제 바꿔버리려고 막 하는 거를 우리가 합리화한다 그러잖아요. 야 합리화하지 마, 변명하지 마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합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뭐 능구랭이 전법 아니면 힘든 말들을 기름장어 전법. 변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능숙하게 쓱 그 순간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데다가 빗대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그 예를 사실 들면 되게 적합한 게 있을 텐데 예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인프라브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빠로 무대에서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딱 야 아들아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애가 갑자기 아들 역할은 예스 하면서 받았는데 거기다가 엔드 하면서 얹은 인포메이션이 아빠 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야 내가 너 진짜 쏘겠냐 뭐 말을 잘 들으라고 항상 하는 거지 뭐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이 얹어지는 인포메이션이 말이 되게끔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말이 됐나? 전달이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 네네. 그렇지. 씬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대사나 어떤 경우에 다 그게 네. 정당화되게 해주는 게 정당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정당화하는 상황이 그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를 상대방이 던졌을 때 그거를 지금 내가 만들어놨던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이랑 잘 엮어지게 만드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프라블 할 때 정당화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우리 그 훈련을 많이 하는데 우선 그 정당화를 해서 그 스토리가 아주 스무스하게 현실처럼 이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정당화를 잘하는 사람을 또 우리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당화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정당화를 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주는 또 정당화.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게 두 개 다 정당화지만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능구랭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능구랭이겠죠. 네. 네. 오빠 왜 늦었어? 하면 나오는 거는. 내가 미팅이 너무 오래 가서 사장님 때문에 내가. 근데 아빠는 왜 미팅을 항상 아, 오빠는 토요일 날 아빠였어. 오빠를 듣고 남자친구. 아, 그 그러자 정당화를 그때 저 정당화를 한번 해야죠. 또. 네. 그러면 저 나는 그래. 아빠면서 오빠야. 내가 아빠지만 오빠라고 불러. 내가 아주 젊으니까. 요럴 때 정당화를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스크립트
아시죠? 아, 그렇죠. 스크립트. 대본을 들고 네. 하는. 네. 그 스크립트가 어떤 게임이냐면 한 극 중에 두세 사람 정도 등장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본을 들고 그 대본에 나온 대사를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배우들은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뭔가 말을 해서 아니면 뭐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정당화의 거의 정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는 네. 그거랑 메시지 from pocket 뭐 그런 거. 네네. 카톡으로도 하는 그 비슷한 네, 그것도, 거죠. 아, 그것도 재밌겠다. 네. 카톡도 재밌지만은. 네, 이거 좋아요. 해봐요. 대본이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아, 번역했어요, 이거를? 졸작 대본을 갖고 왔습니다. 오, 졸작 대본이 더 좋아. 이런 말씀부터 좋아요. 오, carry translated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걸 제가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대본이었거든요. 네. 이게 유명한 바츠라 파벨의 예, 가든 파티인데 부조리극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딱 맞아요. 체코어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영어로 된 대본을 보고 제가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체코 원본을 막 구글링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진짜 부조리하겠다. 딱 좋네요. 다른 분들 읽어보겠는데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심지어 우리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이게 뭔 소리일까? 맨날 원본을 아는 사람도 헷갈리는 정당화하기 딱 좋네요. 네, 정당화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해보실래요? 원래 세 명 했던 것 같은데. 네, 세 명. 그럼 세 분이서 하실래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이걸 읽고. 그럼 가위바위보해서. 네. 아,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게 제 마음 편하죠. 아니 읽을래요? 읽으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을 게스트님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 호텔. 호텔인데 시골에서 내일 문 닫는 호텔이에요. 네, 와. 아, 이런 디테일. 좋네. 시골에서 오케이. 내일 문 닫는 호텔. 가겠습니다. 아버님. 꼭 이러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1년만 더 하시면 되는데 왜 꼭 문을 닫으신다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이 옛날의 전통인 이런 호텔을 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서 나는 이 괘씸한 놈들 때문에 문 닫아야 되는데 너는 그거를 내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아, 전 이해하죠 아버님.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 나 때는 그렇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호텔의 전통은. 저기 고객이 한 분 들어오시네요. 아 알겠지만 나는 내가 너랑 한 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아? 맞아요. 저번에 뵀었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아 우리 저번에 이 그 바둑하면서 한 팀이었죠. 아우 아버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분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 바둑 일단 완전 구단인데. 아버지한테 바둑 이긴 사람. 맞아 그분. 아버지가 동네에서 바둑 제일 잘 두시잖아요. 우리는 끝내주게 죽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판 더. 마지막 날에 한 판 더 하러 오셨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 잡기 전에 바둑 한 판을 두어서. 아니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여기 호텔 주인 아들이에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바둑을 그렇게 잘 두신다고요?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 자 언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담배를 안 펴? 진짜로 담배 안 펴? 당신한테 지고 나서 나 담배도 끊었어. 그러니까 난 가슴에 얹고 너한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이 호텔에 호텔을 걸고 아버지 화이팅! 아버지 화이팅! 알았네! 증거를 내가 복수를 하겠다. 어르신 일로와. 갑시다 우리. 당신한테 달렸지. 여긴 당신 집이고 내가 귀찮게 하는 거잖아. 귀찮게 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마지막 날에 한 판을 빨리 주고 저랑 누가 이제 승부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가져온 짐은 제가 방에다 갖다 놓을까요?
먼저 고객님? 날 시험해 보려는 거군. 아니에요. 제가 방에다 그냥 저는 가방을 그냥 먼저 갖다 놓으려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커피 좀 올려드려라 철수야. 네, 그럼 제가 가방 갖다 놓고 커피 주문 준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커피는 뭔데? 어떻게 네. 정 청산? 뭘 청산해? 아버님 들킨 것 같아. 커피 청산. 청산 그거 넣으려고 그랬는데 청가루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정정당당히 이기려고 그랬는데 넌 왜 그런 이상한 거를 아버님. 우연해서 난 1대1로 내가 제대로 이기고 싶은데 뭘 집어넣어 이 쓸데없는. 아,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그런 걸 생각해냈지? 명백한 함정인데? 알겠지만 난 덫에 안 걸려! 어차피 당신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어떤 이상한 마귀에 쓰여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안할세.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우리 바둑은 그래도 해야지. 용서해주세요. 난 못해. 결국 그러면 가서 밥이나 엄마한테 밥이나 가져와. 밥이나 얹히라고 올리라고 해라. 누구? 우리는 당연히 믿을 만한 개화자가 해야지. 우리 와이프가 개화자가 개화자가 아니 개회자구나. 아, 개화자가 뭔가 뭔가 일단. 되게 대사가 되게 들어맞네. 아, 이상하네. 개회자 개회자구나. 개회자. 그래서 개화자가 뭐지? 부조리하지 않은데요 이거? 되게 말 되는데? 대본을 의심하게 되는. 아 순서대로 읽었어요 근데? 네 순서대로 읽었어요. 오, 재밌네. 그 휴고라는 사람의 네. 말을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너무 말이 돼요. 말을 잘 맞추니까. 대본 잘못 갖고 왔다. 어떠셨어요? 아까 청산을 청산가리로 해석한 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난 청산이 뭔지도 몰랐어요. 난 정산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돈 내고 청산이 정산이라고 했어요. 아, 눈이 안 좋아가지고 큰일 났다.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너무 작아. 아 작긴 작죠. 네. 제가 조그만 거 좋아해가지고. 아 나이가 들었어. 아 갑자기 눈물이 돋보게 한 거. 아, 네. 20대 때 이렇게 놓아놓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원래 네. 네. 아이고 사랑했습니다. 네네. 우린 다 10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마음만. 정신 연령만. 어떻게 이거는 정당 안 되겠는데요. 네. 아, 정당화가 사실 게임이 되게 많은데 제가 막상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 중에 뭐였더라? 잠깐만요.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감정을 극한까지 이렇게 막 끌고 올라가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What are you trying to say?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좋아요. 아세요? 아니 몰라요. 네. 그건 어떻게 했었지? 저랑 한번 같이 하실래요? 일단 네. 설명을 하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어떤 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점점 극대화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감정은 상관없고 뭐, 네, 뭐 어떤 감정이 아니요 감정은 내 아, 이게 이거는 거. 저기 좀 네거티브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아. 슬픔이나 화남 이게 더 잘 돼요. 네. 뭔가 좀 이렇게 극적으로 하시는 네. 그러다가 그걸 상대방이 뭐라고 한 마디 해주면 모든 게 한순간에 촥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촥 풀려요. 네. 보시죠. 한번 두 분 네. 네 제시 하나 주세요. 그렇죠. 두 번씩 석가탄신일 마음을 비우고 스님 알렉스님 제가 지금까지 여기 드린 불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 근데 올해 또 떨어졌어요. 다 부처의 마음이십니다. 아니 도대체 부처의 마음이요? 아니 도대체 부처는 나를 싫어해요? 어? 부처는 지금 제가 이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게 부처의 마음이요? 아니 부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뭐 자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부처가 사람이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거를 당연하다 부처의 마음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렉스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해봐요! 나한테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한번 해보라고요! 자기가 부처입니다. 자기가 부처예요. 아, 제가 이렇게
화내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안 됐던 거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100일 기도하시고 또 저번 그만큼 하시면은 이제 내년에 꼭 될 겁니다. 아유, 예, 100일 기도 드려야죠. 드려야죠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예. 지금 드려야죠. 그러니까 들기 싫은데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죠. 제가 하는 말씀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저 제 말이 아니고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보니까. 아니, 저 절에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여기 온다는 그 마음 그 상태가 아주 굉장히 그 악독한데요. 아니, 그러면은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빌지. 아, 그리고 돈 좀 있으면 갔다 그것도 얼마나 했다고 말이야. 얼마나 돈 냈다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들랄 말라. 아니, 뭐 내가 이거 하면 안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아, 짜증나. 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 조용한 절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냐 말이야 이거. 스님, 여기 금괴. 아, 준비하셨군요. 예. 아, 네. 아유, 제가 좀 약소하게 항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합격을 하면 제가 또 1kg짜리 큰 걸로. 아유, 네. 아, 좋네. 근데 여기서 약간 그 뭐지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잡는 게 재밌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뭐 그게 아니고 아니 내년에 될 거라고? 내년에? 뭐 아니요, 올해는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오해하면서 그 오해를 막 이렇게 증폭시키고 맞아요. 확대해 나가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의 이상한 심리를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갔던 것 같아요. 그전에 그동안에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 게임 제목도 그러니까 그 폭발시킨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혼자 그럼 지금 한 대로 그냥 혼자서 아니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자기가 심리적으로 오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보여주는 걸로 하죠. 왜냐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지금 이게 실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해가 돼가지고 그 오해를 한 말로 풀어줄 수 있다는 오해가 그런. 그냥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러면서 없어지는 약간 이런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봅시다. 그럼 우리 둘이 한 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네. 볼까요? 제시 하나 것이 해주시겠나요? 제시 아무거나 그냥 아무 단어 아까 그 호텔을 사기로 한 집. 호텔을 사기로 한 집이요? 아까 그 마지막 호텔을 이제 팔면 누군가가 사잖아요. 네네. 그 사는 사람. 네네. 전 사람 집 한옥집이라고 하죠. 은행 빚을 굉장히 많이 땡겨서 사는 거예요. 오케이. 아유, 우리 VIP 고객님 오셨네요. 아유. 김 과장님. 네, 이번에 또 한 건 또 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런 이런 대출도 역시 사장님이니까 이런 대출이 나오지요. 이런 나 김 과장님 덕분이지 뭐 내가 뭐 크게 한 거 있나. 아, 벌써 까먹으셨나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제가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뭐 한 게 있나? 한 게 있나? 사장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세를 저한테 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진짜로 섭섭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사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걸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한 게 있나 이런 얘기였어. 아니, 지금 자네가 지금 오해를 했나 본데. 아유. 상당히 오해했나 봐요. 네.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오해를 해? 그러면 우리 저쪽으로 가서 도장이나 찍으러 갈까요? 도장? 도장을 찍어야죠. 저 도장? 네네. 이거를 아니 돈이 나오게 하려면 이 도장을 찍어야죠. 아니, 저쪽으로 가서 도장을 찍자고? 아니 우리가 그런 사이였나? 꼭 저기까지 가야 돼? 아니 그 동안에는 우리 이 앉은 자리에서 딱 서류 해주던 그런 김 과장이
내가 뭐 이제 뭐 호수아비 같은 사람으로 보이나? 내가 좀 장사 좀 해줬더니 대출 좀 받아갔더니 이제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시키는 대로 막 하는 사람처럼 보여? 내가 이제 뭐 허술한 사람처럼 보이나? 이게 정말 이거 뭐 나를 뭐 우스운 사람으로 봤나? 난 뭐 돈 없으면 이제 야! 아 사장님 이 대출은 다 들어왔고 우리 원래 태권도 하잖아요. 태권도 도장에 가서 몸 좀 풀자는 말씀이었는데 그 오해하셨나 봐요. 몸 풀고 갑시다. 오해를 했네. 아 오해를 했어. 엔씬. 아 내가 아까 그 뭐지 중간에 끊은 건 내가 다시 주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게 실제 화를 낼 만하니까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실제 화를 내는 아닌 상황인데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내면에 있던 것이 막 나와서 더 커져서 내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가 가정을 해가지고 내가 막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캐치했으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딱 끊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말 줄 알았어요. 한 개 없다고요? 뭐 이러다가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살 줄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누가 아무 얘기나 오케이 그러면 남편이야 그리고 부인이고 이제 출근하면서 여보 나 좀 늦죠. 여보 나 오늘 일 때문에 좀 늦을 거야. 오케이 그것까지만. 네. 그러면 1 레벨 1 화난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일이야? 오케이 또 일이야? 레벨 2? 당신은 일이라 그러면 다 뭐든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뭐든지 그러니까 일과 딴 걸로 연결시킨 거죠? 그 모든 걸 다 이해해줘야 돼 나왔어요 지금 세 번 그럼 난 모든 걸 다 이해해줘야 돼? 일이라고 하면? 일하면 다 오케이 모든 걸 올려보세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여? 오케이 이제 됐어 이제 여자까지 됐고 적당히 아무 의미나 질러대면은 네 대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내가? 불 붙었다 이제 그렇게 물로 보이냐? 어?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내가 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를 줄 알아? 오케이 네 아직도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자기 플러스 우리 가족으로 갔다가 우리 마을 나라까지 한번 가보자 마을에서 나라까지요? 그래가지고 재밌네. 가족에서 네. 말. 우리 지금 아직 이제 나고. 당신은 뭐 당신은 그럼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오늘 늦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우리 집안 전체를 그냥 물로 보는 거잖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서. 우리 사회 뭐 윤리 쪽으로 한번. 너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우리 민족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근데 너 경상도 사람이라 이거지? 진짜 웃긴다. 그다음 또 어디로 가라고? 우리 나라 뭐 더 크게 하면 우리 민족, 우리 인류를 다. 그래. 세계로. 나 그래 대한민국에서밖에 못 자랐고 그래 너 해외 가서 해외물 먹었고 그래 유학도 갔다 왔고 그래 그거 다 좋은데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또 어디 우주로 네. 이제 올라갔잖아. 그러면 아 나 저기 장모님 오늘 생일이라 잠깐 들렸다 인사하고 오려고 그러네. 잠깐 인사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그러려고 내가 이제 떨어지고. 아니 왜 그 인사를 혼자 가? 나랑 같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화내는 거 어렵네. 차라리 울고 이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낼 때 아까는 우리가 이제 자기만 갖고서 화를 냈거든. 그걸 좀 더 크게 넓혀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공연을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어디지? SCI 거 봤을 때는 전혀 생뚱맞은 걸로 열받아 하더라고. 그럼 열받지 않는 거. 그지 그게 재밌죠. 예. 열받는 거 아닌 게. 아예 그냥. 이 빨간색을 사, 파란색 사라 그랬는데 뭐. 뭐 그런 거. 아니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아니 봐. 자기야 거기 있는 포크 좀 집어줄래? 그러면은. 포크? 아니 그거 뭐. 집어줘. 저기 뭐. 아니 뭐 나는 너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힘든 거 보다 몸
음식 먹을 때 네. 맛있으면 이거 왜 이리 맛있어?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못 해? 이런 게 또 그런 의미야. 왜 이렇게 맛있지? 그것도 재밌네. 아니, 돈 가지고 이 정도 맛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보통 자기와 관련된 얘기니까 약간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나 열등감으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캐릭터의 컴플렉스와 열등감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그걸 이제 증폭을 시키면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있는 컴플렉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이제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약간 아까 그랬잖아요. 캐리가 뭐? 나는 뭐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냐? 이러면 이제 거기서 그 끈을 가지고 그걸 이제 막 그치. 여자들은 너는 뭐 여혐이냐? 말해서 아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게 그렇게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컨셉이거든요. 일단 막 올리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쌍 욕도 하고 팍 이러면서. 근데 보면 항상 이게 화낼 이유는 아니었어. 나는 병신이냐? 뭐 화내지 않는 걸 갖고 화내면 되게 재밌으니까. 뭐라고 나랑 결혼하자고? 결혼? 넌 내가 그렇게 사회 부적응자라고요? 이런 거야. 아 그러니까. 넌 내가 자본사업가로 보이니? 사회 규율에 그렇게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니? 난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처럼 안 보여? 내 영혼은 어디 갇히고 억눌리고 잘한다, 컴플렉스가 잘한다. 많은 사람처럼 보여?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그렇게 좀 엉뚱하게 가서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교훈은 엉뚱하게 서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화냅시다. 아 이러고 끝낼까요? 아니 절대 아니. 시간 됐어요? 아니 아직 시간 많은데. 이번 주는 짧게. 노노노노 뭔가 우리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 아 우리가 8시 7시 50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5분 됐네요. 벌써요? 네네. 이상하다. 이, 영어로 얘기할 때 영어로 그게 있잖아요. 재미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간다. 아 영어로 뭐라 그래요?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아 그래요? 아 나 무슨 속담인 줄 알았어. 아, 뭐 속담 아닐까요? 속담이잖아요. 아 속담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하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훌륭해요. 훌륭해. 좋아. 잘했어요. 네, 그래도 오늘은 정당화 그리고 이제 그 이모션 막 올리는 거. 네. 네. 그런 거. 약간 이렇게 한 가지 집중해서 해보는 것도 네 좋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지. 네. 사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당화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그 정당화 게임 하나 재밌었는데 뭔가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속담. 아 그 속담.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것도 정당화잖아요. 그죠. 맞아 재밌었어. 저는 그걸 이제 수업할 때 아예 한 코너로 그냥 하거든요. 정당화 그렇죠. 네. 그 이상한 질문을 써요. 왜 명왕성은 지구 주위를 돌까요? 한번 해요. 네? 한번 해요. 누구 우리 셋 중에 한 명 그거 한번 써가지고 우리가 거시기 할게요. 그냥 아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뭔가 해박한 학자나 뭐 이런 것이냐 해박한? 얘기를 해주는 학자. 뭔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약판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약팔아 볼까요? 오늘 네. 아,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스토리 만드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한 단어씩 던져줘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 그 문장이 질문이에요. 네가 어제 밤에 나랑 왜 상점에 갔을까? 오케이 그러면 끝나면 감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그냥 내가 요즘 상점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내가 아직 스무 살이 아니니까 그 필요한 그 약이 좀 알코올이 들어 있는 거라서 내가 어른이 필요해서 내가 혼자 못 갔어. 미안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근데 이번에는 학자 아니었죠? 뭐 학자 네. 원래 상관없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책은 항상 나에게 지식을 잔뜩 주지만 기쁨은 주지 못한다. 못할까? 못할까? 못하는 게 왜 그럴까? 아, 그 지식을 그러니까 책은 곧 지식이고 지식을 얻는 과정은 항상 고통스러움이 수반되는 거고 그래서 기쁨이라고 얘기하기 하면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나에게 항상 그 지식을 주지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본질적으로 지식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진짜. 네, 맞아요. 오케이. 또 아 내가 너무 또 설득력 있게 얘기했나 보다. 아 이스타. 회색. 곰은 펭귄이랑 왜 결혼했을까? 여러분 회색곰 보신 적 있어요? 예, 회색곰. 어디서 보셨어요? 동물원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회색곰 보신 적 있어요? 동물원. 동물원이나 동화책 그런 데서밖에 못 봤죠. 이 회색곰이라는 게 굉장히 레어템이에요. 희소해요. 자연계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회색곰이 딱 한 마리 자연계에 존재해요. 근데 그 회색곰이 펭귄이랑 결혼을 했어. 아니 왜 결혼했냐? 그러니까 왜 결혼했는지 얘기할 거예요. 왜 결혼했느냐? 곰이 씨가 말라서. 회색곰은 씨가 말라서. 곰이 씨가 말라서 회색곰이 이거 참 슬픈 일인데. 종을 넘어선 사랑을. 아니에요. 그거면 차라리 낫지. 회색곰이 그 인간이 성을 바꿀 때 트랜스젠더가 되잖아요. 그 회색곰이 펭귄으로 거기 바꾼 거예요. 까맣고 하얀 그런. 네, 펭귄은 아직 많잖아요. 네, 그리고 회색곰 사는 데가 펭귄 사는 데랑 이렇게 크게 멀지 않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짝이 펭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족은 보존해야겠고 회색곰도 자기만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결했구나. 그렇게 회색곰 펭귄과 결혼을 했다는. 그냥 어떻게 뭐 그냥 이게 생태계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선택설 뭐 약간 이런. 이게 아무리 웅담 이런 종족 게 종족 번식의 어떤 그 본능 때문인 거를. 그럼요. 위대한 자연의 어떤. TV에서 나오는 까만 치마를 왜 찢어버려 없앴을까? 요 어? 아니 진 질문을 아 이쪽으로 다시 돌아. 아니 왜냐면 이게 답변을 안 했으니까. 3명씩 다 했어. 아 왜 찢어버려 없앴을까요? 텔레비에서 원래 그 텔레비에서는 그 그 솔직히 국내 TV에서 그 원래 그 국내법이 그 모든 커스텀들을 들어갔다 쓸 때 국산을 써야 돼요. 수입품 못 써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3일 그 운동 그때 촬영 나가서 찍을 때 그 하얗고 까만 치마들이 저거리가 필요해가지고 많이 필요해가지고 아마 그 중국제 갖다 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3일 운동 그 영화 그거 나왔냐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잠깐 까만 거 찢어가지고 버렸죠. 이해해요. 네. 그래요. Made in China. 그래요. 그런 거는 네. 예, 하셔야죠. 딴 이유로 치마를 찢었는 줄 알았는데. 훌륭한 이유였을까? 3일 운동 그 영화 찍는데 일제 치마 입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아유, 네. 큰일 나죠. 유니클로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중국제라 그나마 다행이네. 뭐 이런 식의. 괜찮네.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제 거는 이 약간 세 분은 뭔가 이 논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네. 저는 뭔가 그냥 바보 같은 어린이. 좋아요. 약간 이 네, 방식은 다 다르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 어떤 분은 계속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해도 끝에는 약을 팔아요. 정말로 약을 팔아요. 그러시는. 아, 아, 진짜 약, 진짜 약을 판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 내용이 항상 약 파는 내용으로 어. 넘어가고 어. 아니면 이렇게 다단계 어. 이쪽으로 넘어가는 분도 있고. 아. 실제 그런 거 하신 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항상 궁금해. 아까 그 회색 곰이 펭귄이랑 아, 결혼한 것도 어떻게 진짜? 약을 파는 걸로. 누가 좀,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웃기게. 회색 곰과 펭귄이 결혼해. 그건 진짜 어려웠어. 하나 쓰시죠, 동화. 회색 곰과 펭귄의 사랑 이야기. 제가 볼 때는 회색 곰이 그냥 그 북극 곰인데 뭔가 좀 안 씻어서 안 씻어가지고 이게 다 환경음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직접 가서 한번 알아보죠. 이, 이, 그 이, 인터뷰를 이, 한번 해볼까요? 회색 곰 뭐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럴까요? 네. 카투 카투 남극 자기야 나 잤어. 자기 깬 일어났네. 자기 이제 곰이 없는데 괜찮아? 나 같은 펭귄도? 아 좋아. 나 원래 조그만 내 스타일이 좀 작고 아담한 걸 좋아하잖아. 아 정말? 네가 딱이야. 나도 자기 사랑해. 아이고 그래. 너밖에 없어. 아, 아빠 내일이면 나 이제 고향 가는 거야. 어. 그래! 아. 그리고 내 보이프렌드 그레이가 나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그래, 요번에 남극에 다시 돌아가거든. 네. 아, 여기 아르헨티나에 남은 이 아빠를 잊어버리지 말고. 아빠, 내가 한국 모시러 내가 가서 요번에 그레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레이랑 같이 한번 찾아올게요, 아빠.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내 그놈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같이 가자. 같이 갈까요? 같이 아빠? 가자. 네, 그래요. 그럼 그래. 우리 같이 나, 그래. 남극으로 가자. 갈까요? 세종기지로. 아이고 배고프다. 우리 운동 아침부터 운동해서 배고프네. 우리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생선 좀 잡아올게. 어 다녀와. 그래. 든든든 든든든. 누구세요? 그래 나야 나. 어머. 잠깐만. 그레이 나. 자기야, 자기 이름 아는 사람 아는 뭐가 있어? 어 잠깐 뭐 까먹고 왔네. 어 그래 뭐라고? 누가 그레이라고 그러는데? 그레이. 어 몰라 모르겠네. 아빠 내가 열쇠가 있어. 그래. 어머머. 그레이. 아이고. 아이 우리 아빠 누구, 기억하지. 아 누구세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 화이트야. 그래. 화이트야. 네. 아니 너 남자친구는 왜 회색이야? 우리는 어? 하얀색 북극곰끼리 살아내는 거 아빠 어? 아빠는 이 결혼을 이런 이해할 수 없는데 아이고 아빠 아빠 그레이 왜 이투야 이투야 왜 아 구인 이리 와봐 나의 구인 이리 와봐 이 여자 누구야? 그레이 너 혼자 살아남았다며 잠깐만 어 내가 좀 아 좀 애매한 상황이 아유 엔씬 애매한 상황. 네. 당황스럽다. 되게 재밌게 잘 재밌는 상황이었어. 네.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어. 아이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싶었는데 내가 머리를 잘 써야지.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시간이 있고 이거 했다 그러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셨겠어요? 아니면 아이디어 있으면 여기까지만 아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벌써 정해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서 가져가시겠어요? 나중에 아마 내 생각에는 펭귄을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누가? 내가 아빠가 아빠가 펭귄 잡아먹었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아마 그 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어 그레이가 이제 분류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펭귄을 아 얘는 우리 내가 키우는 펭귄이야 예뻐하는 펭귄이야 뭐 강아지처럼 괜찮아 뭐 이제 그렇게
또 정당화. 승기. 정당화. 승기네, 그러게, 그러게. 네. 네.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약간 그 가능성들이 생기네요. 네. 뭐 다른 사람으로 날 모르는 사람으로 아니면 내가 옛날에 있었던 깡패 시절 같은 그런 대로 내가 옛날에 조직. 그럴 때 나를 그런 얘기 뭐 모르겠네요. 저도 네. 근데 그래도 좀 약간 가능성들이 조금 더 있네. 캐리 펭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하셨겠어요? 펭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짱네요. 그런데 펭귄은 어쩌면 흰색을 더 좋아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레이보다는 이 아빠. 눈이 맞았어. 해피 엔딩. 두 해피 엔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괜찮네요. 네. 그러면 행복한 마무리. 게임에서 갑자기 장모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애인이 갑자기 장모님 될 수도 있었고. 네. 네. 그러나 화이트와 그레이는 행복하지 못했겠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제 이런 걸 갖고서 그때 그 시대에 돌아갈 때 뉴스거리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레이 라이프 매터 뭐 이런 그거요? 블랙 라이프 매터 뭐 그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고 네. 그렇네. 네. 여긴 약간 그 뭐지 그 그러니까 캐릭터를 살리는 거가 그러니까 목소리나 어떤 그런 연기로 그러니까 네. 왜냐면 곰이 우리는 곰이었고 그리고 펭귄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곰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이렇게 안녕 곰 소리를 잘 모르겠다. 네. 근데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아 금방 얘기했던 그 캐릭터가 재밌잖아요. 이 말도 말이지만 먼저 캐릭터에서 뭔가 시작하는 그런 것들 그게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인프라가 설정 자체가 사실은 이번 거는 되게 재밌는 그런 설정이 그럴 수 있었고 그리고 알렉스 형님이 이거 딱 정말 웃기게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뭐 코미디 빅리그다 그러면은 사람들 분장하고 벌써 코미디하고 이랬으면은 벌써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목소리로만 하니까 가만히 서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말로 뭔가를 설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알렉스가 생각해보니까 뭐, 내가 열쇠가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무대였으면 주머니에서 그냥 그치, 이렇게 그치. 꺼냈을 텐데 말로 그쵸. 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듣는 미디움이라도 다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돼요. 네. 라디오 극장도 있고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것도 있고 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어색한 느낌? 그게 스킬이지 어떻게 보면 스킬이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모르겠어요. 원래는 우리는 움직이는 배우였으니까 네 맞아요. 움직임에서 사실 얻어지는 영감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움직임으로 그쵸. 인해서 생기는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없이 솔직히 굉장히 가만히 서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제한되는 게 아닌가 저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 당연히 제한되죠.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제한돼 있을 때 더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Think in the box라고 그러죠. 우리가 think out of the box가 아니고 창의적이 되어서 think in the box라고. 네. 네. 언젠가 익숙해지면 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나면은 무대 올라가서. 바닥을 뒹굴면 여러분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초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빼곡하게 다 사람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만듭시다. 네. 예.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